중층과 최고층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도리어 14만 불 이상 떨어졌죠. 사이즈는 1000 스퀘어핏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50만 불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과연 이 버나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앞으로 저희 고객님들은 어떻게 움직이셔야 할지 저희가 영상 끝에서 이 방향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경부동산팀 리얼터 넬리 인사드립니다. 조윤지 리얼터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제2의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죠. 랭리시의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먼저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요. BC주에서 밴쿠버와 서리 다음으로 큰 도시이죠. 버나비, 버나비로 가볼까 합니다. 버나비 역시 저희 한국분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동네인데요. 저번 랭리 영상이 나간 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버나비 편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코키틀람, 뭐 서리 등 다른 지역의 영상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넬리님은 버나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쇼핑몰? 브렌트드 쇼핑몰도 있고요. 아니면 밴쿠버 최대라고 하는 메트로폴리스 쇼핑몰? 그리고 디어레이크 파크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영상 통해서 과연 이 버나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앞으로 저희 고객님들은 어떻게 움직이셔야 할지 저희가 영상 끝에서 이 방향을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나비시 참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브렌트우드, 메트로타운, 거버먼트우드, 디어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처럼 버나비시 또한 다른 모든 광역 밴쿠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작년 2, 3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로 3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버나비시의 실제 거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트로타운 콘도 시장으로 가보실까요? 작년 3월 원베드 619 스퀘어핏 유닛이 에스킹보다 10만 불 이상 높은 약 81만 불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비슷한 플랜이 11월에는 70만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투베드 콘도 유닛도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3월 1000 스퀘어핏의 투베드 콘도 유닛이 2주 만에 120만 불이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 10월에 같은 단지 비슷한 크기가 51일 만에 108만 불에 팔렸습니다. 네, 브렌트우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큰 집, 비싼 집일수록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원베드룸 콘도의 경우 이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분포된 거래 내역에서 가격은 최저가 9월에 65만 불, 최고는 6월에 69만 9,900이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713 스퀘어핏의 비교적 작은 투베드가 작년 3월에는 에스킹보다 7만 5천 불이 높은 87만 4천에, 11월에는 최초 에스킹보다 무려 10만 불 떨어진 73만 5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브렌트우드의 투베드가 70만 불 초반대였어요? 네, 브렌트우드의 투베드를 70만 불 초반대에 들어가셨다는 거 저희한테도 정말 놀라운 사례였는데요. 조금 더 큰 874 스퀘어핏의 투베드의 경우는요, 중간 19층이 작년 2월 시장에 나온 지 4일 만에 100만 불이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었고요. 10월에는 50층이 76일 만에 86만 불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층과 최고층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도리어 14만 불 이상 떨어졌죠. 다음은 타운하우스로 가보실게요. 버나비 노스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지난 2월 에스킹보다 무려 25만 불 높은 132만 9천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10월에는 20만 불 넘게 떨어진 111만 5천 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눈여겨볼 점은 10월에 단 5일 만에 에스킹 프라이스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201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스트 버나비의 하우스입니다. 작년 2월 2층짜리 토탈 면적 2,900 스퀘어핏의 하우스가 240만 불에 거래가 되었고요. 12월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가 190만 불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저택들이 모여있는 버나비 사우스의 버킹엄 하이츠로 가보실까요?
지난 2월 6,000 스퀘어피트의 하우스가 7일 만에 365만 불에 거래가 되었고요. 10월엔 7,000 스퀘어피트의 하우스가 단 6일 만에 314만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1,000 스퀘어피트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50만 불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었는데요. 여기서도 눈여겨봐야 할 점은 단 6일 만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버나비시 하우스 타입별 시세 종합해서 살펴보자면요. 원베드 콘도는 이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서도 가격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그 외에 사이즈가 커질수록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것, 랭리시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사이즈가 큰 타운홈이나 하우스의 경우 마켓에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그만큼 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나비시에서 다른 타입의 주거 형태를 선호하신다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움직이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된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윤지님, 버나비시 집값 이제 바닥을 친 건가요? 아직 바닥은 아닐 수 있어요. 보시는 표는 캐나다 부동산협회에서 내놓은 2023년 부동산 시장 평균 가격의 전망입니다. 저희 BC주는 2023년에 약 1.2%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떨어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인 2021년 가격보다도 훨씬 높죠? 네, 협회 말고 캐나다의 대형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죠. 로얄 르페이지는 BC주 전체가 아닌 메트로 밴쿠버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023년에 하우스 가격이 2.5% 정도의 하락만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은행들의 예상은 이보다는 하락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 표는 모기지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캐나다 부동산협회, CIBC, TD 등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의 예측을 종합하여 내놓은 동향입니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버나비시의 부동산 가격은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한풀 꺾이면서 그 기울기가 매우 완만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윤지님, 지금 집 사야 되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요? 우선 이런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현재 많은 모기지가 필요하신 분들,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다운 페이먼트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넘어가시고자 하는 주택 가격의 폭이 클 때, 이 현재 시장에서는 무리해서 스트레치를 하시지 않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축을 해서 이 다운 페이먼트 세이빙을 크게 불려놓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고용이 불안정하신 분들. 직업의 특성상 고용이나 수입이 약간은 불안정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미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이 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봉이 그 같은 속도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주택을 판매 또는 구매하실 때에는 이 온전한 주택 가격을 제외하고도 발생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 비용, 변호사 비용, 세금, 뭐 리얼터, 모기지 계약금도 되겠고요. 네, 보통 구매하시려는 주택 가격의 4에서 5%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지금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 고용이 안정되셔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내 컨트롤 하에 있으신 분들, 나의 향후 재정 상태가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셔서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집이 달라졌거든요. 자, 앞서 살펴보신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1년 전 원베드를 사실 수 있었던 가격으로 지금은 투베드를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또 1년 전 타운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으로 살짝 외곽으로 나가면 하우스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핫한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집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꼼꼼히 살펴보고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남들이 선택을 주춤할 때 움직이시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렌트 만기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렌트 동향입니다. 2023년 1월 평균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요. 1년 전 대비 400불이 넘게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와 함께 렌트비의 조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도 해보지만요. 워낙 이민자 유입으로 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캐나다의 특성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렌트가 곧 또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 만기 전부터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저희와 함께 부동산 동향 살피시다가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거의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시리라 짐작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저런 추측과 의견만 있을 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구매를 보려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 고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불안까지 커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아,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시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답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시지 않는다면 고객님께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이 어떻게 될지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사실 개별 상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잠시 기다려보실까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부동산 상승기건 하락기건 어느 시장 상황에서건 정말 잘 샀다 싶으신 분들도 있고 또 돌이켜보면 아쉬운 선택이었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가격만이 아니라 상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언제나 부동산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동향을 살피며 대비를 하시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스피디하게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미리미리 상담받으시고요. 좋은 방향 설정하셔서 때가 되었을 때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리얼터 조윤지, 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